안녕하세요. 저 라사그라 코리아 고덕주 대표입니다. 저희는 스페인 크래프트 맥주를 라사그라를 수입하고 있고요. 최근 아일랜드의 머피스 아리스타우트도 예, 지금 함께 수입을 하고 있는 수입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크래프트 맥주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일단 지금 알려지시기가 이제 미국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스페인 하면 아무래도 그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데 크래프트라는 그 어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제 그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고 개념을 접근하시면 그렇게 낯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 제품이 지금 유통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일단 코로나로 스페인 좀 마드리드 쪽이 조금 좀 어려워서 뭐 지금 그 외부적인 상황 말고는 예 뭐 크게 뭐 어쨌든 알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대표 메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이름에서와 같이 라사그라라는 그 맥주를 수입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약간 대중화되고 또 좋은 맥주를 가져오고자 지금 머피스 아이리 스타우트를 들어온 지 한 유통한 지 한 지금 한 9개월 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네스에서 없는 맛, 그 맛을 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향이라든지 좀 더 풍부하고요. 부드럽고 예, 예 그런 특징을 가진 맥주입니다. 혹시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그 많은 수입사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누구나도 알고 있는 브랜드의 맥주를 들어오시는 수입사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뭐 지금도 뭐 약간 생소하시다고 하시지만 뭐 스페인, 뭐 아일랜드 해서 그 제품이 그 많이 드시고 그런 것보다는 뭐 맛도 좋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계속 그 발굴하고 유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예, 모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Ah, 네, 저희는 네, 리커앤조이라고 네, 크게 맥주는 오스트리아 맥주 그리고 영국이랑 벨기에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 제일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맥주가 제일 유명한데 슈티글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슈티글 브랜드는 이제 크게 강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모차르트가 좋아했던 맥주라서 많이 이제 유명하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맥주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브러리 브랜드가 1496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했던 그 해에 탄생한 브루어이에요. 그 라들러 제품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아서 운동하고 나서나 뭐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라서 사람들한테 더 인기도 좋은 편입니다. 추천할 수 있는 맥주가 있다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몽 맥주가 이제 다른 브리어리에서는 좀 거의 뭐 볼 수 없는 맥주라서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꼭 이제 술 마신다는 느낌으로 마신다기보다는 뭐 가볍게 한잔하는 느낌으로 그레이프루트 자몽이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한 느낌도 맞아서 이 맥주를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GMO 프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성장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퀄리티라든가 이런 품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차별점이 있고요. 강점도 저희 라들러 맥주를 그레이프루트랑 시트론, 자몽, 레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그 부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 바운티 SMB입니다. 벨기에 맥주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수입하고 있는 수입사입니다. 벨기에 양조 문화와 그리고 벨기에 수도원 맥주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입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 수입하고 있고요.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도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는 세 군데 수도원 트라피스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슈포르와 그리고 베스트말러 그리고 아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저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 맥주가 있으시다면? 저희 수입사 맥주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맥주는 이 콜센동크 애플 화이트라는 맥주입니다. 이 콜센동크 애플 화이트는 밀몰트와 홉, 효모 그리고 이제 청사과 과즙이 함유된 과일 밀맥주입니다.
굉장히 청량감이 좋고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느낌의 아주 산뜻한 과일 밀맥주입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 맥주. 벨기에 맥주 중에서도 가장 그 맥주의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도원 맥주들을 엄선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